정보 전송 1반, 무선 통신 시스템 장비 발주 챕터 4의 학교를 낮이는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다음 중 광통신용 신호와 관련된 다중화 기술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1번과 2번 문제는 다중화 관련된 문제예요. 다중화 관련된 문제는 적어도 매년 한 문제 이상 매회 한 문제 이상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21년을 제외하고, 21년에는 좀 적게 나왔지만, 21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도에서 적어도 한 문제 이상씩, 매회 한 문제 이상씩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출제되는 빈도수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 그 다음에 시간 분할 다중화, 그 다음에 파장 분할 다중화, 코드 분할 다중화, 이런 주요 다중화에 대해서 개요와 정의, 그리고 특징, 그리고 이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대부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문제일 거거든요. 그래서 각 다중에 관련돼서 뭐가 다른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해요. 이 문제는 광통신용 신호와 관련된 다중화를 물어봤네요. 우리가 다중화에 관련돼서는 먼저 정의부터 내려다 보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 매체로 전송 문체를 통해서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이렇게 신호를 결합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경제적인 정보를 전송하거나 또는 통신 시스템의 단순화를 하거나 주파수의 효율성을 향상 등을 위해서 이런 다중화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FDM, 그러니까 주파수 분할 다중화, 또는 TDM, 시간 분할 다중화, 그리고 CDM, 코드 분할 다중화, 그다음에 WDM, 파장 분할 다중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정의부터만 살펴보게 되면 FDM,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전송하는 각 정보의 주파수를 다르게 분할하여 전송하는 다중화 방식을 FDM이라고 얘기하고, TDM은 뭘까요? 그러면 각각의 정보의 시간을 다르게 한다. 맞죠? 그리고 CDM 같은 경우에는 코드 분할 다중화로서 코드를 다르게 해서 결국 다중화하는 방식인데, 이동통신에서 하나의 주파수를 이용해 여러 사람들이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문제에서 아까 전에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질문에 맞춘 광통신호를 쓰는 다중화들은 어떤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WDM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장 분할 다중화인데, 파장 분할 다중화는 DSF, 분산 처리 강섬유거든요. 그래서 DSF를 이용해서 1550 나노미터의 저손실 내역에서 다수의 채널을 각 파장에 할당하여 저비용으로 광대역 통신 구현이 가능하게 하는 다중화 방식이 바로 WDM인 거죠. 그래서 WDM은 여러 가지 WDM에서 종류가 있는데, WDM, DWDM, UDWDM, 그리고 또 단거리 통신을 위한 CWDM,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특성은 WDM에 관련된 비교표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면, 다음 중 광통신용 신호와 관련된 다중화 기술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답은 WDM,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광통신에 관련된 다중화 WDM으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FDM, WDM, CDM 들에 관련된 특징 그리고 장단점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예요. 공통선 신호 방식은 별도의 신호 전용 채널을 통해 신호 정보를 다중화하여 고속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때 사용되는 다중화 방식은 무엇인가? 결국 공통선 신호 방식에 쓰는 다중화 방식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크게 네 가지 다중화 방식에서 공통선 신호 방식에 사용되는 다중화 방식은 TDM 방식입니다. TDM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송을 하고자 하는 각각의 정보의 시간을 다르게 분할해서 전송을 하는 다중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신호가 전송로를 점유하는 시간을 각각 분할해 줌으로써 하나의 전송로에 채널을 다중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통선 신호 방식에 신호 정보를 다중화하기 위해서 TDM을 사용하고 시뮬러 방식인 64kbps 속도로 전송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채널의 사용 효율이 좋고 숨수신기의 구조가 동일하고 정보의 양에 따라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동기가 정확해야 되는 단점이 일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 보면 공통선 신호 방식에 별도의 신호 전용체를 통해서 신호 정보를 다중화하여 고속으로 전송하는 방식인데 이때 사용하는 다중화는 봤던 것처럼 TDM 방식, 시뮬러 방식입니다. 그래서 채널 사용 효율이 좋고 숨수신기 구조가 동일하고 단점으로는 동기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특성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선 신호 방식에 관련된 속도는 64kbps 이 정도로 TDM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문제 3번 볼게요. 문제 3번은 SCFDM에 대해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결국 다중 접속 기술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 거네요. 이거는 다중화 기술과 조금 문제 빈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FDMA, CDMA, TDMA 그리고 OFDMA, SC, FDMA나 또는 노마까지 각각의 다중 접속 기술의 특징과 정의 정도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SC, FDMA 관련돼서 물어왔던 거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OFDMA, 그러니까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긴 하지만 PAPR, Peak to Average Power Ratio가 높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OFDMA, 그러니까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은 OFDM 시스템의 부반송파들을 다수의 사용자들이 분할하여 자원을 공유하는 다중화 접속 방식인데, SCFDMA의 경우에는 단일 반송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이라고 불리며, OFDM의 문제 중에 하나인, 아까 전에 PAPR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첨두 전력대 평균 전력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PAPR 특성으로 인한 단말의 전력 증폭기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LTE 전송할 때 기지국에서 단말로 전송되는 다운링크, 그러니까 하향링크에 관련돼서는 OFDMA 방식을 사용하고, 단말에서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상향링크는 SCFDMA를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SCFDMA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반송파를 사용함으로써 PAPR은 조금 줄수 있지만 관련된 DFT나 IDFT 이런 회로의 추가로 구성이 굉장히 복잡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시면 SCFDMA에 대해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LTE 상향링크 전송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마치어 단말에서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상향링크에서 쓰고 있는 방식인 거고, 반대로 기지국에서 단말로 보내는 방식은 LTE에서, 그러니까 기지국에서 단말로 보내는 하향링크 방식은 OFDMA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정의에서도 봤듯이 기존의 OFDMA의 첨두 전력대 평균 전력비인 PAPR 문제와 전력 효율을 개선한 기술이다. 맞죠? 그리고
변화가 심한 이렇게 순 CPU 통신 전력을 둘이 움씬하게 중화시켜 전력 증폭기 효율성을 높인 기술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SCFDMA 정의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회로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로 구성이 간단하다는 4번은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SCFDMA 같은 경우에는 엄니크 사용 시, 그러니까 사이언니크 사용 시 FDM보다 약간의 성능 저하를 감수해야지만 적은 소비 전력 소비로 거의 서비스 반경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네, 문제 4번 볼게요.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CDMA 방식의 특징으로 맞지 않은 것은? 이제 CDMA 관련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CDMA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 신호를 서로 다른 코드를 곱해서 직격성을 보장하는 다중 접속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CDMA 방식은 역사적으로는 군사통신 또는 위성통신의 비밀의 유지나 전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초기 군통신에서 전파 장애나 도청 방지를 사용했던 것을 미국의 퀄컴사가 이동전화에 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CDMA의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 CDMA 방식은 3세대 이동통신 방법이다. 그리고 사용자마다 고유한 PN 코드를 사용하여 보안성이 좋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CDMA는 기존의 아날로그 FDMA 방식에 비해서 수용 용량이 몇 배? 적어도 10배에서 20배 정도 수용 용량이 커버리가 큰 거죠. 그리고 전력 제어나 또는 에러 정정 부호를 사용하여 전선 품질이 우수해. 그리고 TDMA나 FDMA 방식에 비해 낮은 송출 전력을 사용하고 소비 전력도 적다라는 특징이 있음. 그리고 다이버시티를 이용해서 페이드 현상 극복이 가능하고 통합 품질도 기존 대비 향상시킬 수 있음. 단, 수신기 구조가 기존에 있었던 FDMA, 뭐 FDMA보다는 다소 복잡한 게 단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문제에서는 CDMA 방식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1번부터 보기에는 아날로그 방식보다 두세 배 정도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10배에서 20배 정도로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전력 제어, 에러 정정 부호를 사용하면서 전송 품질이 우수하다. 네, 결국 답은 2번이네요. 수신기 구조가 비교적 다소 복잡한 거고 FDMA나 TDMA 방식에 비해 높은 송시 출력을 사용하며 소비 전력이 크다? 잘못됐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문제 5번 볼게요. 문제 5번은 디지털 다중화계의, 그러니까 유사 동기식 디지털 계의에 관련된 문제이네요. 그래서 유럽식 방식인 이원의 전송 속도는 어떻게 됐느냐? 디지털 다중화 계의 전송 프레임의 기본 구조에 관련돼서는 기존까지는 많이 나오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근데 개정된 이후에 꾸준히 매회 출제되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디지털 다중화 계의에 관련된 유사 동기식 디지털 계의인 PDH 를 북미식과 유럽 방식을 가지고 특징과 개념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동기식 디지털 계의인 소넷과 SDH도 각각 개념과 특징을 기억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 지금 속도를 물어봤단 말이죠. 지금 문제에 맞춰서 유럽식 방식에 관련돼서 각각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유사동기식 디지털 계의에서는 보통 나스 방식이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지만
T1 방식이냐, E1 방식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T1은 북미, 유럽은 E1,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프레임당 비트수잖아요. 이거를 보게 되면 지금 채널은 여기서 0번부터 31번까지. 그래서 총 32개의 채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당 비트수는 결국, 이 채널이 8개 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8개 곱하기 32면 결국 256의 비트가 되는 거죠. 그럼 전송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전송 속도는 그냥 프레임당 비트수와 그 다음에 초당 얼마큼 많은 프레임을 보낼 수 있느냐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아까 전에 256비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레임당 비트수, 그 다음에 표본화 주파수, 프레임당, 시간당 프레임 수라고 얘기하게 되면 8000이겠죠? 그러면 2048 Mbps가 되겠죠. 그게 결국 여기 안에 사용된 적어놨던 출력 비트율 속도를 구하는 식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기억하려면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프레임당 비트수가 어떻게 돼요? 채널 속도는 전송 채널은 뭐죠? 그리고 전송 속도는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앞심 방식은 어떻게 구분이 되죠? 요렇게 약간 특징들을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문제 넘어가면 유럽 방식의 이원의 전송 속도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얘기했던 2048 Mbps가 되겠죠. 자, 문제 6번 볼게요. 문제 6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소넷을 기초로 한 세계적인 동기식 전송 방식이다. 그래서 프레임 구조는 270바이트, 9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송 속도는 약 155Mbps이고, 전송 개인은 STM N으로 다중화되었고, 그게 1, 4, 6, 32, 48로 되어 있다. 이 문제는 동기식 디지털 계의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래서 디지털 동기식 계의에서는 우리가 FDH와 또는 소넷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고 구분되어 있고 그걸 기억하고 각각 특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관련돼서는 간략하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DH는 소넷을 기초로 한 세계적인 동기식 방식이 맞고요. 그리고 프레임 구조는 127바이트 9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를 구하게 되면 전송 속도는 결국 시간당 프레임 수와 아까 전에 얘기했던 270의 9행으로 곱해지고 결국 8비트를 곱하게 되면 결국 155.52 메가비피에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넷과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이걸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비교했을 때 다중화 개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STS 1, 3, 12, 48, 92인가 아니면 STM별 1, 4, 6, 32, 48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송 속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통 개의 1단계에 관련돼서 그걸 기억하고 시리즈별로 다 기억해야 될 수. 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하게 되면 59.84, 150.52 메가비피에스의 속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 해당 거에 관련된 무엇에 관련된 설명인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쉽게 2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 7번 볼게요. 문제 7번입니다.
CDMA 대역 확산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다중 경로 전파 가운데 원하는 신호만 분리할 수 있는 수신기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레이크 수신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레이크 수신기가 뭔지를 먼저 보게 되면, 사실 도심 이렇게 기지국으로부터 전파 신호는 주변 건물이나 또는 지형 또는 뭐 지물 등에 반사되어 실질적으로 내가 그냥 이동국에 도달하는 신호는 지적파보다 반사파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파 간의 간섭을 다중경로 페이딩 또는 뭐 지연확산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CDMA 방식에서는 레이크 수신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크 수신기는 서로 시간차 지연이 있는 두 신호를 분리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수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DMA 방식 등에서 서로 다른 경로로 도착한 시간 차이가 있는 다중경로 신호들을 잘 묶어서 더 나은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신기가 바로 레이크 수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안테나가 있고요. 개념적으로 다시 이해해보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수신기가 있는데 지형 지물에 따라서 반사파가 되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이렇게 푸신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결국 약간 시간 차이를 가지고 결국 위상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수신기에 도착하는데 이러한 신호들을 서로 다른 코드로 약간 확산된 독립된 신호로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다른 경로의 신호들의 에너지를 다 합치면 결국 이 전력 요동, 이렇게 요동이 덜 심해지는 좋은 신호 품질이 나올 수 있게 되는 이런 구현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 게 레이크 수신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문제에서는 시대의 통신, 어, 통, 아, 대역 확산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다중 경로 전파 가운데 원하는 신호만을 분리할 수 있는 수신기. 그게 결국, 이거의 문제 답은 레이크 수신기 1번입니다. 레이크 수신기는 결국 뒷단에서도 뭐 페이딩에 관련된 대책 그 중에서도 같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 8번 볼게요. 문제 8번은 이동통신망에서 발생하는 페이딩 중 선과 같은 자연지형에 의한 반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페이딩은 무엇인가? 페이딩에 관련된 문제네요. 이거는 꾸준히 계속 많이 출제됐다가 20년도, 21년도에 약간 뜸했어요. 그리고 개정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빈도수로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중경로 채널 및 페이딩에 관련된 세션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각각 페이딩이 대류권, 전리층, 이동통신 페이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똑같이 더 세분화할 수 있죠. 페이딩의 종류를 그 종류별로 원인과 또는 이게 뭐 때문에 발생이 되고 어떻게 방지 대책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동통신에 관련돼서 물어봤네요.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페이딩이 뭔지 보고 넘어갈게요. 페이딩은 무선 전송 과정에서 전파의 흡수, 회절, 반사, 산란 등으로 인해 수신 측의 전개 강도가 변화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페이딩은 크게 대류권 페이딩, 전리층, 이동통신 페이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류권의 페이딩은 대류권 페이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기 중에 불규칙한 공기, 비, 뭐 이런 구름, 뭐 이런 걸로 전기가 변화하는 것으로 뭐 우리가 그 K형, 뭐 덕트형, 산란형, 감쇄형 페이딩이 세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전리층 페이딩은 전리층을 통과하거나 반사될 때이 전리층의 특성에 따라서 전개 강도가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도약성, 선택성, 편파성, 흡수성 이런 페이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동통신 페이딩을 물어봤잖아요. 이동통신 페이딩은 주변의 장애물과 환경에 의해서
결국 전기 강도가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숏텀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아래 그림을 보면 숏텀이라고 얘기하는 건물과 뭐 장애물, 그러니까 빌딩과 같은 인공지형에 의한 반사가 원인에 대해서 나는 페이딩이 있고요. 산과 같은 자연지형에 의한 반사가 결국 산이나 언덕, 그런 반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롱텀 페이딩, 그리고 직접파와 간접파의 동시 수신을 하게 되는 레이시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이동통신에서는 크게 분류가 되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망에서 발생하는 페이딩 중에 자연지형에 의한 반사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페이딩은 롱텀, 그리고 인공지형에 관련된 반사에 발생되는 페이딩은 숏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입니다. 네, 문제 9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9번, 또 마찬가지로 페이딩에 관련된 문제네요. 페이딩 문제는 아까 재차 강조해도 좀 부족한 만큼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반드시 페이딩의 종류와 그리고 그걸 원인과 방지 대책을 각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동통신에서 반사나 회전 등으로 전파의 전송 경로가 다르게 되어 그러니까 후신되는 신호의 레벨이 변동이 생기는데 이러한 현상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아까 전에 여태까지 전문지에서도 봤던 것처럼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선 전송 과정에서 전파의 흡수나 회절, 반사, 산란 등으로 인해서 수신측의 전기 강도가 변하는 현상이 바로 페이딩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으로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 10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다른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통신 용량이나 신뢰성을 높이는 신호 처리 기술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다중 입출력 전송 기술에 관련된, 즉 미모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건 여태까지 출제가 계속 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문제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계속 꾸준히 출제되는 문제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미모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뭐 기술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모는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안테나 기술로 기지국과 사용자 단말의 안테나를 멀티플이니까 2개 이상으로 늘려 데이터를 여러 경로로 전송을 하고 수신단에서는 여러 경로를 수신의 순으로 검출해 간섭을 줄이고 속도를 증대하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 미모는 송수신단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설치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테나를 설치하고 각 안테나마다 서로 다른 신호를 전송을 합니다. 이 아래 그림처럼 동일한 시간이나 주파수를 사용해도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페이딩을 겪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통신 용량이나 신뢰성을 높이는 이런 기술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미모의 안테나 기술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송신 시스템 보내는 쪽은 각각 더 많이 어떻게 전송 용량을 늘려야 되니까 더 많은 것들을 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되어 있을 거고 수신 시스템은 이렇게 페이딩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간섭을 제거하는 게 결국 주 목적으로 구성이 개발이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송 과정에서 신호를 융합하고 분리하기 위한 송신과 수신단에 특별한 코딩이 수행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CISO, 하나만 단일,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과 비교해 보면 복잡도는 훨씬 더 미모가 높겠죠. 그리고 다중화 이득은 미모가 훨씬 더 높을 거고, 다이버시티 이득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모는
낮은 상호상관성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것으로 목적은 뭐냐면 통신 용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복수계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프로다는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통신 용량이나 실수를 높이는 신호 처리 기술은 무엇인가? 그러면 답은 1번 미모입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챕터 4 무선통신 시스템 장비 발주에 관련된 학교를 낮추는 예상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